이틀간 약식 수임. 그 TP 프로토콜의 중요한 점은 이 프로토콜에서 정해놓은 운동 시간 동안은 계속 동작을 멈추지 않고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힘들게 되면 동작을 좀 난이도를 쉬운 동작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동작을 반복을 지속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각막했을 때. 어제처럼 20kg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경이 털려서 힘들겠네요. 그래서 12kg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바꿔서 로테이션을 넣지.
이 로테이션을 런지를 할 때는 굳이 그 앞발을 내민 쪽으로 불가능 백을 안 뛰셔도 됩니다. 반대쪽으로 틀어도 되는데 반대쪽으로 할 때는 불안정성이 더 가중이 되기 때문에 좀더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이니까 앞발 내민 쪽으로 런지를 했었습니다. 램스윙. 띄우고 휙. 수평 띄우고 휙. 띄우고 휙. 반대로. 사이클 끝났습니다. 이 불가리안 백을 할때 처음에 그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하는 운동 항목들은 허리를 앉아 있더라도 스쿼트를 하더라도 허리를 세워주셔야 돼요.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어떤 동작이 시작되도록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식 스윙. 제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손발을 털어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갑자기 운동을,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 심장 쪽에 굉장히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촉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발을 이렇게 털면서 휴식을 취해줘요.
40km로 1분 30초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캐스트. 이번에 로테이셔널 런지. 진짜 마지막 불가능한 양백 렌시 다 왔습니다.
수평으로 띄우고 후입. 숨좀 고르시고요. 그 오늘은